안녕하세요. 국내 경기 분석만 10년차 스포츠 피카츄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분석방에서 분석 자료와 추천 경기 그리고 매일 최종 조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로 톡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생각하는 구겨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경기별 초안 분석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배팅에 도움되실 겁니다. 첫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1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두산 대 삼성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삼성의 선발 이호성에게는 저이닝 저실점 피칭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필승조 전 등판할 중간진이 애매해 삼성의 마운드 경쟁력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두산은 브랜든의 복귀로 선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의 필승 불펜은 등판에 문제가 없으며 타선 역시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산 승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1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롯데 대 키움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롯데의 박세웅은 최근 연속 QS 피칭을 펼쳐주고 있으며 오늘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키움의 이종민은 위기 관리 능력이 좋지 않고 구속도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롯데가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제 경기에서도 롯데 타선이 더 많은 안타를 기록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롯데 승을 생각합니다. 초안픽 먼저 확인하시고 추천 경기 또는 경기 조합 픽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거나 구독 알림 설정 해두셔야 오후 4시에 추천 조합 영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부족해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분석 가족방에서만 픽업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1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NC 대 L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NC의 카스타노는 직전 경기에서는 고전했지만 이전에는 안정된 경기를 펼쳤습니다. LG의 최원태도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에는 NC전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경기에서는 NC가 약간의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NC의 필승조가 쉬었기 때문에 불펜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NC 승을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1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기아 대 KT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기아의 양현종은 올 시즌 에이스다운 피칭을 선보이고 있어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KT의 원상현도 최근 안정된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기록은 롯데와 하나와의 경기에서 나왔으므로 오늘 기아의 강력한 타선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기아의 필승 불펜도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KT 승을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구겨 분석 경기는 1일 18시 30분에 시작하는 한화 대 SSG 경기입니다. 피카츄 생각. 한화의 페냐는 올 시즌 체인지업에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의 호투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SSG의 박종호는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올 시즌 제구력을 회복한 만큼 나름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불펜 경쟁에서 SSG가 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는 SSG 승을 생각합니다. 더욱 빠르게 경기 분석글과 올킬픽 받아보실 분은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두었습니다. 올킬 조합 필요하신 분은 아무런 조건 없는 제 정보 소통방 편하게 들어오세요. 오늘 제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너 댓글 한 개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